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오늘 만찬을 함께합니다. 야당 이재명 대표의 만남은 아직 대통령실 차원의 계획은 없는데요.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이런 주장을 하나 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국정 현안과 순방 등 많은 일정으로 인해서 당의 중진 의원들을 만나지 못한 만큼 인사를 겸해 당 지도부를 초청한 것입니다. 후보 시절부터 지금 야당 대표를 중범죄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한테 좀 멘토가 될 만한 사람들이 그 야당 대표를 만나라 뭐 이런 조언들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이 싫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직접 그런 조언을 했던 분한테 네. 아유 싫다. 인간 자체가 싫은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저런 주장을 하면서 아마 인용했던 게 과거 이 화면일 것 같습니다.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난타전을 벌였는데요. 화면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독대에서 결재받았다는 이런 식의 서류 결재 내용들 이런 게 다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정말 윤 후보님 정말 문제십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님이죠.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줬지 않습니까? 그들한테 이익 본 것도 윤 후보죠. 제가 몸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몸통이면 제가 뭐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뭐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제가 대구 고검으로 좌천 가서 앉아있는데 어떻게 몸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저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 윤석열이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안 받습니까? 대장동 범인이기 때문에 안 받는 거 아닙니까? 이 중범죄로 얻은 이 돈 가지고 이거 대통령 만드는데 안 쓰겠습니까? 네? 이거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방송활동 왕성하게 하는 유인태 전 사무총장, 야권 언론인데 이재명 인간 자체가 싫다고 말했다고 들었다. 여기 전원입니다. 중범죄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전혀 사실 아니고 야당 대표를 두고 특별히 언급한 일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왜 야당 대표 안 만나냐, 뭐 계획 없냐 이것과 연관되면서 뭐 진위어부까지 지금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누구한테 들은 것인지 그리고 그 유인태 총장에게 전언을 한 그분이 정말 직접 윤 대통령한테 들은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 제가 볼 때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냥 세간에 한간에 떠드는 이야기를 아마 듣고 그렇게 방송에서 말씀하신 걸로 좀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지금 제1야당에 어찌됐든 당대표직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인간 자체가 싫다 이런 표현을 했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예. 저는 다만 피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지금 구속이 됐고 기소가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 그 검찰 수사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갈 수밖에 없고요. 그 길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대부분의 국민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서 여야 뭐 당대표회담이든 여야 지도부 회담을 하든 회담을 하면 국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인데 그리고 협치와 서로 간에 여의도에서 도와줄 것들을 이야기하는 자리인데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 저 양반은 곧 이제 그 측근 수사로 인해서 피의자로서 소환될 것이고 검찰에 기소가 될 가능성도 높은 분인데 내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충분히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봐요. 윤 대통령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간 자체가 싫다 이런 말을 했을 리는 없고 예. 정말 지금의 대장동 게이트 그 사건 수사의 어떤 진행 상황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쫄려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의 지금 현실 이런 걸 봤을 때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있는 한 이른바 여야 대표회동이라든지 여야 영수회담 같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 같다. 좀 그런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비서관님. 이게 사실은 뭐 저도 이 말 자체를 했는지 아닌지 저도 당연히 모르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다만 뭐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지 간에 나야 뭔가 제1야당 대표를 만나도 만나지 않느냐. 대통령실의 기본 취지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까지 이제 이재명 대표나 이제 야당 지도부랑 같이 여야 회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대통령실 주재로 하지 않는 이유가
뭐 그렇게 사법 리스크 때문에 또는 뭐 사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만났다라기보다는 예. 사실 일단 1차적으로는 그동안 국민의힘 상황 굉장히 혼란하지 않았습니까? 뭐 가처분 신청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비대위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준석 전 대표 관련된 그렇죠. 그때도 아마 국민의힘 측에서도 좀 기다려달라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추측입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근데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국민의힘 측의 상황이 안정된 시국이고 그리고 민주당과 또 이렇게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이 같이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만들어질 법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예. 야당과의 협치 같은 부분은 풀 수 있는 문제이고 풀어야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풀기 위해서는 사실 대통령이 좀 더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제안을 했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뭐 사법 리스크다 이런 거보다 저는 오히려 뭐 유인태 총장의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예. 오히려 굉장히 감정적인 이유가 좀 섞여 있는 것이 아닐까 또는 뭐 야당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고조되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 대장동 의혹 속보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